와, 많은 분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엄청납니다, 지금. 그리고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촬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좀 엎쳐 있다가. 엎쳐 있다가. 그리고 조금 더 잘 찍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이런 벽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더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걸쳐가지고 촬영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.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 조금 더 덜해지고요. 촬영했을 때 좀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뭔가 할 때 이렇게 찍으시면은 사람들이 좀 신기해 합니다. 뭐, 혹시 기자 아니세요?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누구입니다. 하면은 그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. 응? 다 쑥스러워 하시는군요. 갑자기 약해지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회의를 한다. 회의를 하는데 지금 두 명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원래는 일곱 명이 회의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둘이 회의를 하면서 유스트림에서 같이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. 생방송으로. 그러니까 유스트림 안에 유스트림 그 스트림이라고 채팅란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채팅란을 통해서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또 남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내용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바로바로 뿌려집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. 이렇게 이거 누르시면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내용을 보낼 수가 있어요. 보내기 누르면 보내져요. 한 다음에 하면은 트위터에 내용이 보내집니다.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.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보고 나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네? 라고 보고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. 끄면은 방송이 안 되는 거죠? 그쵸.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고 있으시니까. 볼 수가 없죠. 이렇게 찍고 있는데.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으로 하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. 지금 저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라는 그 채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나오고 있으시죠? 지금 나오고 있으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툴이 여기 보면은 소셜 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 8초 정도 늦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같이 내용이 보내져요. 그리고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채팅창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채팅 안에서 사람들하고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되나요? 막 푼드네요. 누가 한번 들었죠? 이렇게 다 이제 촬영을 하셨으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거가 동그란 게 네모로 되셨을 거예요. 그거를